와. 일단은 베테랑 신인들을 좀 사볼까 해. 궁금한 것들 있었잖아. 일단은 저는 루니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그렇죠? 루니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공미에서 루니가 괜찮을지 아니면 공격수에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가보고. 아! 여러분 안 쓰는 거 비주를 좀 보자. 나 왜냐면 좀 새로운 거 써보고 싶거든. 고강으로 해가지고 대포 에우제비우라고? 우산데? 어? 이거 존나 좋아 보이는데? 대포 이거 핫했잖아 토트넘에서. 대포 한번 가볼까? 대포? 그러면 여기다 루니너 거기다 대포? 오우 가리쭈벨 어때? 가리쭈벨 존나 괜찮아 보였잖아 쟤. 베일 가르츠베일. 자 가르츠베일. 아 리베리. 와 리베리 프랑크 리베리. 근데 이거 큐비어 돼? 큐비어 되니 혹시? 야 이거 다 키가 작은데. 아 마티지. 오 마티지 있었네. 네마냐 마티지. 그래 마티지. 마티지 왔고 그 다음에 일단 수비형 미드필드 캐디라가 근데 좋을 것 같긴 해. 캐디라 이거 죽네 좋아. 캐디라 이번에 좋게 나왔어. 캐디라 이제 진짜 좋게 나왔어. 캐디라. 아 맞다. 피르미누도 궁금하다. 나 피르미누. 아 이거는 이따 에모지 시즌 할 때 한번 해볼게. 지금 이번에 베테랑 시즌이니까 지금. 왜냐면 또 형이 베테랑이잖아 여러분들. 네, 깡패. 일단 페페. 페페 주네 궁금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손나요 하트 카카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냥 배 나온 사람이지. 다비드 루이스. 오야 다비드 루이스 괜찮은데 달리기 빠른데 오버롤이 조금 그렇게 썩 괜찮네요. 자 급여가 얼마 남니? 여기 슈체슨이 들어갈 거고 슈체슨이 있고 슈체슨이 그대로 있고 첼카. 급여 몇 남아? 14? 그럼 여기 무조건 뭐 워커 이런 거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치? 팔카 얼마냐 이거? 9억 9천 돈 될 것 같은데? 6밖에 안 남아? 야 6나무면 데이비스인가? 이거는 라이브는 계속 쓸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어때요? 일단 요걸 한번 사보고 이제 뭐 맨유의 선수들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 토트넘의 선수들 그 다음에 레알도 여기도 있네요. 그 다음에 뭐 첼시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야 봐봐 월클 일본 만난다니까? 아니 배찍고서 이렇게 만나 빅네박스 이거 진짜로 농담 아니고. 오? 야 뭐야? 룬이 체감 미쳤는데? 체감 진짜 좋은데? 우와! 야 대포 슈팅이 왜 이렇게 세지? 와 이거 진짜 에우제비우 느낌 있는데? 오! 와! 적응도 2인데 양발의 리베리 받을 수 있니? 오, 야 볼콘도 오. 아 에우제비 형님 저렇게 날아가지 않잖아. 저 형 거의 종이 마냥 저기 팔랑거리면서 날아가는데. 근데 루니가 진짜 좋은 것 같다. 루니는 1카 안 갔다. 루니랑 리베리는 1카 같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 쓰는데 이거 체감이나 이런 게 1카들은 딱 그 느낌이 나거든. 1카의 느낌이 아니야. 아 베일도 마찬가지로 베일도 그렇고 1카의 느낌이 아니라 최소 3-4카? 가자. 어허 마티즈 개빨라. 골 결정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로니 마티즈 빨라. 뭔가 신기하게 다리가 길어서 그런가? 뭔가 안 느려. 느리진 않아. 그리고 드리블 수치가 높아요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티치 자체가 드리블 수치가 되게 높아요. 오카델로 아마 드리블이 11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겼네. 일단 첫 패치를 월클 일부를 갔다가 일단 이겼는데, 일단 첫 번째 경기 써봤어요. 대포 새롭고 마티치 새롭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써봤는데, 고강이 그냥 고강이 느낌이야. 사실 좀 약간 그냥 고강이 느낌인데, 리베리 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리베리 요 베일 눈이 대포 눈, 아니 리베리 베일 대포 요거 좀 새롭다. 안녕하세요. 와 형님 베테랑 시즌 좋네요. 좋겠죠. 에우제비오 있잖아. 에우제비오 같아요. 대포. 아 대포? 와 약간 그 느낌이. 근데 빠르긴 한데 몸싸움 좀 약해요. 그리고 마티치 겁나 좋아요. 근데 야 마티치는 나올 때마다 항상 초반에는 좋았어. 근데 쓰다 보면 이상해. 그래요? 루니야! 와! 점프력 봐! 90분인데, 90분이면 약간 국룰로 골 먹잖아, 그치? 국룰인데, 골 먹는 거. 와, 마티치, 여기서는 점프력 오지네? 아까 점프력 안 오졌는데? 연장이 있지, 이거? 뛰어. 따루. 피케. 대포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미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일단 내가 설명드리자면, 대포 대우제비우라는 말은 조금 오바고 괜찮네요. 좋아요. 네, 좋고 슈파우도 괜찮고 골결도 괜찮고 괜찮아요. 중거리 슛도 잘 들어가고 그리고 체감이 좋아요. 네, 체감이 확실히 좋습니다. 이거 체감이 확실히 좋고 몸싸움이 88인데 이거 만약에 진짜 한 3카 정도 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몸도 잘 버틸 것 같고 루니는 역시나 말 그대로 역대급. 베일도 좋고요, 리베르도 좋아요. 이쪽 다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마티티 조금 아쉬워요. 마티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아쉬워. 느리다라는 느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좀 뭔가 아쉽고 캐디라 좋아요. 네, 캐디라도 확실히 그 뭐 피지컬 부분이나 패스 부분 연계 부분 이런 데서도 중간고리 역할도 되게 괜찮고 다비드루스와 페페 비교하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페페는 막 그닥 체감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데 봐봐 공을 엄청 잘 뺏는다라는 느낌 없어. 막 비비면서 뺀다 느낌 없고 오히려 다비드루스가 죽네 좋아요. 오버롤 자체는 여기가 좀 높은데 근데 패스랑 이런 거 다 포함을 하고 빌드업 하는 거 하고 막 이렇게 다 해도 다비드루스가 좀 더 좋지 페페보다는 다비드루스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이거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단일팀 요 정도로 30억 정도로도 요 정도 맞춰가지고 할 수 있다. 일단 1카의 느낌은 없습니다. 워낙 오버롤 자체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1카의 느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따끈따끈한 신상 스쿼드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